내일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절기 경칩이지만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전국의 하늘은 맑겠고 낮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경북 전역, 전북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올해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돌풍이 예상됩니다. 울진의 대형 산불이 발생해 산림 당국이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전국 서해안에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모레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돌풍이 예상되며 많은 지역이 초미세먼지 낙동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불의 영향권에 든 면적에 서울 울진 산불이 열흘 만에 사실상 진화됐습니다. 2만여 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피해를 보고 역대 최장기, 최대 피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